중국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 직원에게 갖다 준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사건의 피해자 유성 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김 씨는 사과했지만 정작 더 큰 책임이 있는 국정원과 검찰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4년 전 기소 유예했던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유성 씨를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위조됐다는 문건을 국정원에 넘긴 중국 국적의 탈북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서에다가 그 유 씨는 분명한 간첩이다. 자살을 결심하면서까지 이 증거 조작을 시인하면서까지도 유성은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불법이란 거 알면서도 법 기관에서 자기한테 불법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 자기 앞으로 운명적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근극적으로 그게 어떤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나면 저도 최대한으로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를 위해서 병돈하고 제 동생은 지금도 우울증과 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모든 게 김오나 씨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오나 씨를 봄으로써 이런 일련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생각나니까 글쎄요.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탈북자분들은 한국에서 지금 되게 약자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소리나 정의로운 목소리를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저를 욕함으로써 확실히 자기는 국정원 편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야만이 자기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재판에서도 많은 탈북자들이 증인을 나왔거든요. 그 많은 탈북자들이 증인을 나와서 이제 검찰 측이나 이제 그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던 진술서와 이제 실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많은 부분이 다 달랐습니다. 약자로서 이제 강자가 이제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이제 뭐 간접적으로나 이제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참 뭐 어떻게 막 뭐 불쌍한 그런 처신들이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추측해 보게 되면 사실은 제가 8월 21일 날에 이제 1심 무죄를 받고 이제 나왔고요. 9월 달에 이제 항소심 첫 기일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을 때 벌써 이거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문서에 대해서 증거 조작에 대한 부분이 보류됐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회신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신 내용에는 일본 문서가 확실히 조작됐다고 이렇게 명시돼서 이렇게 회신이 재확인된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판에서도 진전이 안 보이니까 참 저로서는 뭐 안타깝고 보이는 부분만 사실은 어떻게 책임지고 물러섰지만 결정적으로 합심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뭐 이제 수장들이 말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뭐 한골 탈퇴라든가 뭐 이렇게 진짜로 뭐 조직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돼가지고 유성 간첩 사건 네. 국정원에서
그 서류 조작한 것,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뭐 얘기 들어보니 재판에 기회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가타부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